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스타트업에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시상을 함과 동시에 그 기업이 커가기면 엑셀레이팅, 그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과정이 필요한데, 어쨌든 현재 그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스타트업 분들이 대부분 초기 시작 단계이니까 엑셀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저도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동물성 원료 배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식물류의 뭐 원료들 위주로 개발이 되어온 소재들을 사용해 왔는데, 아무래도 비교해서 참사하셨지만 향후에 회원사들이 미세조류 관련해서 관심 있는 회사들이랑 모였는데 서로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했고, 그 다음